여행 유튜버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 시수기리 씨, 돌연 아프리카 TV 채널이 영구정지가 되어 그 이유에 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대표 서슬길과 닮은 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행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시수기릿은 원래는 소소한 미션이나 먹방 등의 상황극을 연출하는 BJ였으나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해외여행 쇼츠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발굴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승가도를 타고 있던 방송인 시수기릿이 돌연 7월 2일 생방송 진행 중 아프리카 TV 영구정지를 당하게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하면 시수기릿이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술에 취한 채 생방송을 진행하다 중요한 곳을 노출한 채 소변을 봤다라고 증언했죠. 실제 시수기릿의 채널에 방문하면 지난 2월부터 채널을 영구정지한다는 아프리카 TV의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중요한 곳 노출 등 음란을 이유로 해당 채널을 영구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중요한 곳 노출, 성행위 등 음란, 도박, 위법행위, 저작권 침해, 청소년 유해, 미풍양속 위배, 명예훼손 등을 규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며 아프리카 TV가 시수기릿을 그동안 많이 봐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쳐서 네티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중요한 곳 노출이라는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하자 아프리카 TV가 칼을 빼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결국 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네. 술 좀 끊고 방송해라. 그래도 평소 어려워 보이는 애들 많이 도와주던데 다소 안타깝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